그래서 항상 이 잔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. 팀 있는 잔을. 항상 이렇게 스워링을 해요. 와인처럼? 네. 위스키가 옆에 묻어요. 네네. 이게 증발하면서 네. 향이 맑으면 아. 올라와요. 오른쪽 한 번. 왼쪽 한 번. 그리고 한 번. 이렇게 테스팅하는 방법입니다. 아, 아, 안 마시는 게 어지러워. 왼쪽 한 번.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되게 부드럽고 여기가 확 올라오는 느낌. 양쪽 코가 느끼는 감각이 틀리다는 거예요. 아. 위스키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와인처럼 한 방향으로 잔을 돌린 후 향을 먼저 음미할 것. 위스키는 맛과 향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두 MC의 취향에 맞는 위스키는 무엇일까? 아. 이거보다 이게 좀 덜 향이 부드럽죠. 그쵸? 예, 부드럽. 야채 맛 나는 거? 야채 맛이 나? 병원 냄새 나. 어, 정확합니다. 약간 이게 블루베리 느낌. 정말 세네요. 세고 나쁜 느낌이야. 네. 날 지지는 느낌. 근데 쓰게 느껴지진 않아 이게.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위스키 맛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맛이 다르네. 그럼 저희 칵테일 좀 만들어주실래요?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우면서 화려한 거 있잖아요. 너무 어려워. 막 브랜드 따지자면 막 브랜드 안 써있지만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거 까보면 있는 거 그런 거 그런 느낌. 그런 느낌. 네 아시겠죠 뭔지. 네 알 거는 같아요. 네. 아까 좋아했던 위스키를 넣었고요. 홈메이드 체리칩. 아. 왠지 그 수진 씨 생각나면 체리가 좀 많이 생각나요. 주말엔 테러로 놀자. 토요일 낮 12시.